불과 36세의 나이에 그것도 정식으로 검사로 임관받은 지 겨우 2년밖에 안 된 일개 평검사가 하루아침에 검찰총장이 되었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그는 무려 7년여간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다 이후 법무부 장관과 중앙정보부장까지 역임했습니다. 신직수는 1927년 충남 서천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직수는 국제대, 서경대의 전신인 한국대 법과를 졸업하고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하여 10년간 법무장교를 의무 군복무하고 육군소령으로 예편하여 1961년 정식 검사로 임관했습니다. 신직수는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정통의 사법시험이 아닌 2등급 취급받던 군법무관 시험 출신이기에 시골 검사로 전전하다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그저 그렇게 법조인 인생을 마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963년 12월 불과 36세 나이에 그것도 정식 검사로 임관받은 지 불과 2년 만에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고위검사들이 항의하며 그의 검찰총장 취임식에 불참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신직수의 이런 상식과 관례를 깬 로켓 출세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신직수가 군 의무복무로 제후사단에서 법무참모로 근무할 당시 사단장이 박정희 소장이었습니다. 이런 덕분에 이후 신직수는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가며 초고속 승진하게 됩니다. 신직수는 5.16 쿠데타 국가재 건최고의 의장 법률비서관이 되고 1961년 정식 검사로 임관되어 잠시 중앙정보부 차장을 맡았다가 곧바로 검찰총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신직수의 출세 가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7년간 검찰총장직에 있었던 신직수는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당선에 공을 세어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박정희의 영부집권을 위한 유신헌법 제정을 주도합니다. 이러한 공으로 1973년에는 이후 라게디를 이어 중앙정보부장으로 다시 영전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때 중앙정보부 차장으로 임명된 이가 김재규라는 점입니다. 1950년대 김재규가 제5사단에서 참모장을 지낼 때 신직수가 그 밑에서 법무참모를 했는데 이때 신직수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그 밑에 차장이 되면서 서로의 상하관계가 역전된 것입니다. 신직수는 군법무관 출신으로 검찰총장이 된 유일한 인물이며 직업군인 출신이 아님에도 중앙정보부장이 된 유일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유사일의 신직수만큼 초초고속 승진한 인물은 없으며 앞으로도 단연코 없을 것입니다. 신직수는 이러한 박정희의 과분한 총애에 보답하기라도 하듯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중앙정보부장으로 재직하며 불법선거 유신헌법 제정, 정치공작 등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동백림 사건, 유럽간 첩단 사건,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사건 등 용공조작 사건을 만들어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형장의 이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신직수 밑에서 유신헌법 제정과 용공조작 사건을 직접 진두지휘한 인물이 바로 또 한 명의 정치검찰의 원조 김기춘입니다. 이렇게 박정희 정권 시절 신직수에게서 배운 김기춘은 노태우 정권 시절 신직수와 마찬가지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재임하고 박근혜 정권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에 재임하며 온갖 국정농단과 정치공작, 인권탄압을 자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신직수에게 한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976년 12월 코리아 게이트 사건 와중에 중앙정보부 요원이던 주미대사관 직원이 망명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신직수는 중앙정보부 장직에서 경질됩니다. 그러나 그대로 몰락한 것이 아니고 곧 청와대 법률 담당 특별보좌관으로 공직에 복귀했습니다. 신직수는 1980년 신군부 쿠데타 이후 별다른 정치활동을 하지 않고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2001년 74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현재 국립대전연충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박정희와 인연과 총애로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중앙정보부장으로 승승장구하며 불법선거와 유신헌법 제정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수많은 용공조작 사건으로 인권유린을 자행한 신직수, 그는 정치검찰의 원조로 김기춘과 더불어 우리 현대사 최악의 국비라고 할 것입니다.